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이공계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란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 퇴영해버렸는가 하니까 한림원 같은 여러분들 이공계 원로가 모인 곳이나 서울공대 같은 그런 이공계 여러분들 교수들 가운데 성명서라든지 무슨 항의 시위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다 대학도 죽어버린 겁니다. 연구비 배분 같은 걸 전부 다 정부가 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가는 길이 뻔한 겁니다. 옳은 일, 정의로운 일, 반드시 이런 관철해야 될 이런 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내 연구비에 좀 타격이 있으면 어떠냐, 내가 좀 찍히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공계가 박살이 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림원 이공계 원로들이 모인 한림원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전국에 그 수많은 이공계 교수들이 있지만 입 푹 다물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김 교수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이 교수가 나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많은 이공대에서 항의시 여러분들 성명서 하나 나온 게 있습니까? 시위 한 번 한 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장률 같은 것만 관심을 가지지만 저는 2020년 4.15 총선 지금부터 4, 5년 전에 그 문제를 추적하면서 아, 이 나라는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그래서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국민들을 유린하더라도 찍소리를 못하겠구나. 이공계가 박살이 난 겁니다. 이공계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의사들이 뭡니까? 외화 가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수형 인재들인 겁니다. 자기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냥 등급이 확 떨어지는 여러분들 청년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누구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저는 젊은 날 경제학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 소위 의과대학생 정원 문제를 딱 볼 때도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소위 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그냥 문제를 그대로 보거든요. 내 포켓대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돈 되는 일이 아니지만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국가 전체 시각에서 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보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자원 배분을 보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뭡니까? 괜찮은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의사가 다 가져가겠구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산업계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밥이 뭐 전기 배터리고 전기차고 이런 게 여러분들 그냥 나옵니까? 여기 이제 그래도 목소리를 가끔 중앙일보에 내시는 분이 이 이정동 서울대 교수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이렇게 글 쓰신 게 두 번째로 제가 보는데 얼마 전에 윤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삭감해 가지고 굉장히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원 배분 문제로 보게 되면 미래 세대보다도 기성세대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후세대를 거의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한 푼이라도 뭡니까? 노령연금 올려가지고 그냥 나라 돈 빼먹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앞날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 어둡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외환위기 마치고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을 때부터 걱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로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래서 쓴 책이 2004년도에 10년 환국이라는 책입니다.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가 된 거죠. 그때는 여러분 선거 부정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동 교수가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 파트가 핵심인데 사실 더 큰 충격은 갑작스런 의대 정원의 대폭 정원 여파가 가시화될 올해 연말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충격이면은 이공계 교수들이 좀 나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된 거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교육부에 찍혀가지고 그냥 연구비 배정받는데 좀 불이익이 있을까 싶. 그래 전부가 다 좀비가 돼버린 겁니다. 좀비가. 그냥 눈치 보는 두더지가 다 돼버린 겁니다. 나라의 이름들 어른도 없고 그냥 다 뭡니까? 예, 내 밖으로는 문제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큰 사안인데도 이공대가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시 정원 규모는 거의 서울대 이공계열의 전체 선발 인원과 같습니다. 혹은 카이스트를 포함해 4개 주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총선발 규모에 해당합니다. 장애 인재를 전부가 다 의과대학에 가져가 버린 겁니다. 수출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여러분들 생각해내는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사 부족 문제만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이공계가 박살이 난다는 데에선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도대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나라가 살아남을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인재를. 그야말로 낙수 이런 인재들만 남을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예, 찍히면 안 되니까. 서울대 이공계열 학과에서 휴학자가 늘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학계는 얼마나 더 증가할지 다들 걱정만 하고 있을 겁니다. 다들 걱정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쓴소리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나라가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청년기에 생각했던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대학생들의 의대 입시를 위한 반수생으로 도전하고 지방의대 학생들이 수도권 의대로 재도전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공계 전체 인재풀의 성적 상위권 인재가 예리한 칼로 도려지듯이 의대로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도미노 현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서울공대 이런 교수들은 당장 내년이면은 예, 서울공대 이런들 입학생들이 수준이 확 낮아졌다는 걸 알 겁니다. 인공지능학과 등 올 3월부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신생 첨단학과들도 갑작스런 의대 정원 확대의 폭풍을 피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최초 합격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추가 합격자로 정원을 채우기 위해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들 합격 포기자들은 대부분 의대와 중복 합격했거나 재수의 길로 들어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의 우수한 인재들도 자퇴를 하거나 졸업하자마자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문이 갑작스럽게 넓어진 탓에 학부모와 입시생들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2024년에 대한민국 이공계 인재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라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일종의 유인구조 동기부여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책에 따라서 이런 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덜어먹는 쪽으로 나라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인구 구조 전망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이공계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절대 숫자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국가 연구개발비 급격한 삭감 조치 같은 불안정한 국회 정책을 본 인재는 더 안정적인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 100% 해외로 나가야 되죠. 똑똑한 인재들은. 조국과 민족 예 중요한데 개인이 살려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00% 여러분들 나가야 되는 거죠. 서울공대 정도 나올 정도 이런 똑똑한 인재 같으면 장학금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근시안적인 인재 정책의 영향을 받은 더 어린 인재는 의사란 직업 하나만을 바라본 좁은 길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과 제도란 것은 인센티브 유인구조죠.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란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정책과 제도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부인과라든지 필수의료과가 여러분들 몰라가는 것이 수가라는 것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가격. 가격이라는 것이 그냥 그게 유인, 인센티브 구조지 않습니까? 강력한 여러분들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수의료과를 후려치니까 뭡니까? 몇십 년 되니까 박살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사회주의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나라가 골로 갔는지를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배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배층들이 20세기 100년의 이름 역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시키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소위 가격 제도를 지금 왜곡하게 되면은 수가를 왜곡하면 필수 의료과가 망하고 모든 제도가 의과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공계가 망하고 그럼 산업계가 만들고 그럼 나라가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을 하니까 참 나라에 복이 없는 거죠. 나라에 복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지도자로 서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지도자가 되려면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살이 난 겁니다. 보시면은 고속철도 하나 더 건설하자는 각오로 임계점을 넣는 국가적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덕분에 한국에 가면 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해외 인재들도 자발적으로 걸어들어온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세월은 우리 살아서는 없을 겁니다. 이정동 교수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뭐 본인이 글을 써야 되니까 마무리 글을 이렇게 쓰는데 제 살아생전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살아생전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해외 인재들이 이런들 걸어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겠냐. 아니 공 박사님 그래도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훨씬 더 참혹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 그림 하나만 보면 이러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아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참 잘못한다 이런 수준은 뭡니까? 초등학생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가겠냐 이거를 보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깝깝한 겁니다.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 주는 수준이 아닌 거죠. 공공섹터가 엄청나게 비대해질 것이고 공공의대 뭐 별짓을 다 하겠죠. 기본 사회 기본 뭐 소득 21세기 그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다 해볼 겁니다. 해보고 난 다음에 배우니까 해보고 나서도 못 배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안 된다 하지만 기어이 뭡니까? 그냥 의과대학 학생을 증가시켜보지 않습니까? 일본의 하다가 뭡니까? 금시에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못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꼭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그걸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아냐 이야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비용 치르기 전에 그렇게 배우면 좀 안 되냐 이야기죠. 이 그림을 보면은 앞으로는 훨씬 더 여러분들 참혹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